합격자들의 노하우를 하나하나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 여섯 명의 멘토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이제 쭉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올라오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씩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오신 분들이 아마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종합전형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합전형의 개괄적인 질문 하나를 가지고 먼저 이제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뭐라고 올렸냐면요. 여기 이제 앞에 나와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내신이 1.04등급이고 모의고사가 수학과 학 성적이 거의 만점이랍니다. 그리고 국어는 약한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다가 고민이 뭐 밑에 쭉 나와 있는데요. 비교과 활동을 소홀히 한 나머지 학생부가 빈약합니다. 지금이라도 학생부를 챙겨야 할까요? 정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도 저희가 2부에서 어떤 멘토분이 이제 설명을 쭉 하실 때 이제 연세대학교 활동우수 전형에 본인은 비교과가 부족해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얘기랑 약간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한 회원 멘토께서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학생은 내신 1.04로 상당히 좋은 편이고 또 모의고사 성적도 상위권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 굳이 수시를 버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 활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좋은 생기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학년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봉사활동 내역을 보시면 3학년 때 사회복지회관 같은 이제 교회 활동은 3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다음 네. 그리고 제가 수의학과지만 유기견 봉사는 2학년 때 딱 1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교수님이 제가 면접에 갔을 때 아무도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봉사를 하든지 몇 시간에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봉사를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느끼고 내면이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3학년 생기부에 적힌 내용인데요. 생명과학 동아리에서 생명과학 연구소에 대한 조사를 한 활동입니다. 사실 3학년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실험이라든지 논문과 같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활동에서 특별함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우선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어떤 책을 읽었다고 적어놓았고 그 책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대해 알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밑줄 친 걸 보시면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적어놨는데요. 영어로 된 홈페이지와 소개 영상을 찾아 번역하고 정리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보라색 밑줄 친 걸 보시면 국제 전문가들의 노력을 살필 수 있었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책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독서 활동이 들어갔고 국제 전문가들에 대한 내용은 3학년 진로 희망 사항에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좀 더 한 가지 활동이라도 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특별한 활동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 질문을 조금 제가 첨언을 좀 하자고 하면 아까 내신이 1.04등급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이 친구가 학생부 비교과가 빈약하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교과가 아닐까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전형에 방금 멘토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내용은 3학년 1학기까지도 충분히 추가할 수 있고 이때 전공 적합성을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들은 여러분들한테 인간문화재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꼭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인간문화재는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진로가 계속 한 방향으로 간 친구도 의미 있는 친구지만 갑자기 무슨 계기를 통해서 진로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 비교과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활동이 조금 미흡하다라고 하면
어떤 지금 방금 멘토가 얘기하신 대로 어떤 책을 통해서 계기가 만들어져서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했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했는지를 봉사나 동아리 등등으로 잘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하면 3학년의 내용이 꽤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자소서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려고 하면 자소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떤 친구들은 두 달을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선배들은 어떻게 썼는지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보통 학생들이 언제 쓰냐면요. 7월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재원절 이후에 쓰려고 고민합니다. 그럼 이때 쓸 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내가 이제 3학년 1학기의 모든 활동이 끝난 다음에 1, 2, 3, 4번을 쓰려고 하다 보니 무언가 악의가 잘 안 맞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1, 2, 3, 4번의 무언가 내용을 옴니버스 형태로 잘 연결을 시켜 놓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나이스의 학생부 떼보라고 했는데 수상실적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등등의 내용에 그리고 세부 능력 및 듣기 사항하고 그리고 독서 활동 등의 내용 중에 본인이 어떤 내용으로 1번을 기재하고 2번, 3번, 4번에 소재를 찾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소재를 찾다 보면 무언가 악의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안 맞는 부분을 3학년 때 어떻게 채워 넣을까를 고민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나중에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 옆에 앉아있는 민솔 멘토가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를 모두 다 특기자 전형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특기자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기소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엄청난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근데 연대는 특기자로 했고요. 고대는 고교 추천 2로 합격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약간 떨려가지고 횡설수설할 것 같은데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3학년 올라와가지고 수능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무조건 수시에서 끝냈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소서 쓸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자소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한테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저는 이제 예상은 저는 이제 두 장 쓰는 건데 그걸 돈을 들였으니까 당연히 막 제 생기부 보시면서 아 이거 좋다 이러면서 이거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했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분들은 그런 역할이 아니라 어쨌든 자소서는 자기가 써야 되고 그래서 그 자소서를 자기가 쓴 자소서를 보시고 코멘트만 달아주세요. 아 여기 이 표현 좀 고쳤으면 좋겠네. 그리고 아니면 자소서를 쓸 때 이제 쓰다 보면 이제 질문 방향에 맞지 않게 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 이거 질문 방향에 맞지 않아 하고 이렇게 정정해 주시고 그런 역할이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소서를 어떻게 쓰냐. 저는 일단 그냥 지금 3학년이시라면 1학기 때 내신을 일단 좀 잘 챙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 2학년 분들은 좀 교내 대회 이런 거 좀 많이 활발하게 참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소서 쓰는 팁을 제가 저렇게 썼는데 일단 왜 이렇게 음식이 맛있으려면 재료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소서를 잘 쓰려면 소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내 대회 좀 많이 참가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러면 또 자기 전공에만 맞춰서 만약 제가 전기전자니까 뭐 물리만 챙겨야지 뭐 이러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화학, 생명, 뭐 영어 이런 것도 다 빠짐없이 참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1, 2학년 때까지는 화학공학과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기 부분은 사실 생명, 화학 쪽도 많아요. 더 많긴 해요, 물리보다. 그래도 제가 3학년 때 자소서를 쓸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으니까 물리 쪽에서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 1, 2학년이라면 진짜 많은 참여를 교내 활동 많이 참여하셔서 좀 생기부를 좀 풍부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3학년 때는 이제 자기 전공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맞는 생기부에서 이제 맞는 소재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연결을 시키시면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9월 달이 이제 자소서 쓰는 그 엄청 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이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막 1, 2학년 동안 뭘 하고 살았지 이러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 쓸 거 없이 살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막 자괴감이 드는데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자소서 쓰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자소서가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그게 평가 대상이 아니라 그건 참고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한테 내가 얼굴로는 첫인상을 못 드리니까 글로서 첫인상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래서 자소서 못 썼다고 막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특히 제 친구는 고려대 일반 전형 또 화공학과 썼는데 그냥 4번을 그 당일날 썼어요. 그래서 200자를 못 채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내용도 봤는데 빈약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했는데 1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걔는 2차 면접을 못 갔어요. 그게 만만하게 보거든요. 일반 전형 뭐 4개 합 7 이래가지고 만만하게 보는데 그걸 못 맞춰요 애들이. 제 친구들도 일반 전형 1차는 거의 다 하는데 수능 등급 컷을 못 맞춰가지고 그렇게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막 자소서 한 문장에 막 꽂혀가지고 이거 막 고쳐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그냥 수능 공부를 할 것을 네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일단 뽑아서 연결시키시고 그 다음에 너무 그렇게 자소서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수능 공부할 것을 네 그걸 추천드립니다. 방금 우리 윤솔멘트가 얘기한 거에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실제 자기소개서가 중요한가요? 라고 대학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실제로 한양대 이상의 대학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는 자기소개서가 없거든요. 안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변별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낸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안 중요해? 라고 질문을 거꾸로 다시 질문을 했더니 누구나 다 잘 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이쯤의 대학한테 자기소개서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하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특히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이 저랑 굉장히 친한데 제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지원자의 50%는 1번 자기소개서를 읽고 던져버리고 싶다. 이게 고등학생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못 쓰더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 레벨이 조금 밑에 대학교를 쓰겠다라고 하면 자기소개서는 중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항목은 1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논술부터 하나씩 또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논술 우리 도빈 친구가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질문 내용도 지금 논술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조금 연결고리로 같이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내신 4등급, 뭐 이제 최저 없는 논술 전형으로 지원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논술 전형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징 연대 논술 특징하고 준비 노하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설명해드릴 것은 내신과 최저를 아까 설명해드렸는데요.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내신이 5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저가 더 중요한 요소인데요. 연세대 논술형 전형의 최저는 4개 합 7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학생의 경우에는 성적 상승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3월 말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성적 상승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논술을 시작하는 시기는 당장 시작하라고 충고드리고 싶은데요. 이 이유는 이 학생의 경우 재수이고 또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하여 논술 실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의 이제 노하우 혹은 전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시험을 보고 들어가 2018학년도 사회계열 문제는 아직 대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4월 이후에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그때 꼭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우선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은 두 문제인데요. 2017학년도 사회계열 문제랑 2014학년도 사회계열 문제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 제가 먼저 설명하는 2017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사회계열 문제는 연세대의 전형적인 논술 문제인데요. 제가 제시문 가, 나, 다를 읽어보겠습니다. 제시문 가의 경우 마콘도 마을의 문화변동과 지체에 관한 이야기가 문학적인 작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도, 기차, 영화 등이 유입됐다고 나와 있지요. 또한 제시문 나의 경우에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사회에는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이러한 지체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라는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또한 제시문 다의 경우 우리는 전통적 공동체와 그것이 구현하는 살아있는 문화를 상실해 버렸다라고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계속 풀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시문 라를 보면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는 조사 시점에서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인공지능의 찬성률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세대 내와 세대 간의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선 세대 내에서는 2015년생, 2005년생, 2000년생으로 그래프가 나와 있고 25세, 35세, 45세, 55세로 그래프가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문 4개가 주어져 있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문제 1의 경우에는 제시문 나와 다에 나타난 문화와 문화 변동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하고 각 관점에 근거하여 제시문 가에 나타난 마콘도 마을의 상황을 설명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화와 문화 변동이라는 키워드를 줬다는 것이죠. 만약 이 키워드가 없었으면 학생들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기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논술 문제를 최대한 쉽게 내고자 문화와 문화 변동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고 이를 통해 마콘도 마을을 비교 분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문제 2회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라에 나타난 즉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도표지요. 국가 A의 인공지능 사용 정책에 대한 찬성률 추이와 그 원인을 제시문 나에 근거하여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도표 문제에 제시문 나라는 근거 혹은 주장을 바탕으로 이 도표의 해석을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문제 1회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세 가지를 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문제 2 같은 경우에는 도표 문제를 제시문 가나 다 중에 하나로 해석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2017학년도 연세대학교 사회계열 문제는 연세대 논술의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2014학년도 연세대 사회계열 문제를 보면 제시문 4개가 나오는데 도표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가, 나, 다, 라가 모두 네 줄로 이어진 줄거리의 문제입니다. 이때 문제를 읽어보면 문제 1번은 개인과 사회에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순서를 매기라고 써 있습니다. 또한 문제 2회 같은 경우에는 현대사회에서는 구성원 간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와 같은 갈등 상황에서 내 제시문들에 내포된 해법이 각각 어떤 것인지 서술하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우선 문제 1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문제 2에서 특이한 점은 도표 문제가 나오지 않았으며 제시문 네 가지의 내포된 해법을 다 적으라는 것이 이 문제의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저는 왜 이 두 문제를 다 소개시켜드렸냐면 2018학년도 제가 본 사회계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2014학년도처럼 특이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문제는 두 가지고 제시문 라의 경우 도표가 주어졌지만 문제의 경우 매우 달랐습니다. 제시문 가 나에는 사회문화적 개념이 적혀 있어서 사회문화 1단원을 배운 학생들이 모두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또한 제시문 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해석의 모호성을 주장하면서 정확한 답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즉 여태까지 냈던 2017학년도처럼 키워드를 주지도 않았으며 공통점을 비교 분석하라는 문제가 전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논술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합격자 답안을 필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제공하지만 아주 짧게 제공하며 예시 답안은 아예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학생들이 연세대 논술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방향을 잡기 어려워합니다. 따라서 이의 경우 학원 혹은 학원이 어렵다면 인강 등을 통해 합격자 답안을 받고 이를 필사해보면서 어떻게 글을 쓰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여러 문제를 풀어보자는 것인데요. 만약 제가 시간이 없다고 2017학년도, 2016학년도, 2015학년도 같이 전형적인 문제만 풀어봤으면 2018학년도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유형이 아예 달랐거든요. 하지만 2014학년도 같은 경우에서 보면 아 이렇게 연세대 논술에서 신유형이 나올 수 있구나 혹은 연세대 모의 논술을 보면 연세대가 되게 파격적인 시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서 신유형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첨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내신이라는 게 논술 전형에서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올해부터 이제 연세대학교가 논술 전형에서 내신을 반영하지 않거든요. 중앙대 이상의 대학교는 내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사실인데요. 뭐 경희대나 숙명여대나 뭐 그 밑으로 뭐 예를 들면 광운대학교는 학교 레벨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신이 4등급 이하부터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여러분들이 상위권 대학교 논술 준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신이 5, 6등급이 돼도 상관이 없지만 학교 레벨이 숙명여대, 경희대 이하로 내려가면 내신 4등급 이하로 내려가면 합격하기 어렵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이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문과는 특히 합격하는 아이들의 이 논술이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90점 정도의 수렴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문제를 실수하거나 전혀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을 쓰게 되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를 굉장히 잘 풀어야 되는데, 자연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논술의 합격자 평균이 60점대예요. 의예과를 빼고는. 그럼 세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두 문제를 맞추면 합격이 가능하고 한 문제는 틀려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자연계 준비하는 일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세 문제가 나온 학교를 보면 세 개를 다 맞아야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와 이거 정말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틀려도 된다. 특히 작년에 한양대 의예과가 논술을 봤는데 수학 문제만 6개 나왔거든요. 6개 나왔었는데 합격한 아이들이 네 문제를 푼 친구들은 모두 다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3분의 2 정도를 맞추면 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질문 이제 특기자 전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앞서 이 여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 특기자 전형을 합격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친구들의 출신 고등학교를 다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학교가 이 학생들의 학생부를 관리를 잘해주는 고등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 얘기를 하는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내가 수의학과 준비를 우리 학교에서 나 혼자 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 와 학생부를 본인이 이렇게 하나 스토리 만드는데 너무 어려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얘기해 주는 걸 잘 듣고 내가 목표하는 거에 잘 모방을 해나가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특기자 전형, 기본적으로 준비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 제가 조금 착각을 했었는데, 우리 민솔 멘토께서 연세대는 특기자로 붙고 고려대는 학생부 종합으로 붙었대요. 그럼 실제로 특기자 전형을 어떻게 지원을 했고 왜 지원을 했고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를 한번 쭉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문과 쪽은 잘 몰라가지고 이공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특기자 전형을 되게 많이 뽑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특히 공대는 거의 두 배 이상으로 뽑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다음 한 번. 그래서 제가 특기자를 살짝 잘 모르실 텐데 일단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좀 특기자가 안 알려져가지고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 입시 5강 보시면 1차가 되게 얄밉게 그냥 일정 배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몇 배 안 뽑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약간 숫자를 세봤어요. 근데 보통 이과는 그냥 4.5배수를 뽑더라고요, 1차에. 그래서 특기자가 수능 최저가 없고요. 대신에 면접을 수능 전에 봐요.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그 1차를 가고 2차 발표가 수능 당일날 나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그 수능 전에 나거든요. 그게 약간 그런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면접 가서 보통 뭘 하냐면 이제 자소서를 쓰긴 써요. 특기자도 쓰긴 쓰는데 그 면접 가서는 절대 그런 뭐 자소서 생기 뭐 이런 거 묻지 않고 가서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 딱 전까지는 제가 기출 문제를 풀어봤는데 느낌이 어땠냐면 그냥 아 이거 IQ 테스트 아닌가 뭐 이렇게 느낌이 들었어요. 순발력에다가 IQ 테스트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경우의 수 확률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 막 면접 보러 갔을 때 옆에 막 수학의 정석 확률과 통계 다 펴놓고 막 그랬었는데 딱 저 때부터 바뀌었어요. 미적분으로. 그래가지고 근데 대신 다행인 게 정의를 묻거든요. 미적분 원을 물어요. 저희는 보통 이과는 2부터 수능에 들어가는데 원에 딱 그 정의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을 좀 공유물을 열심히 해놨으면 가서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세 문제를 줬는데 한 문제는 거의 아예 못 풀었는데도 네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기자가 좀 괜찮은 게 이게 추가 합격자가 되게 많아요. 그 보통 제가 이제 40, 만약 1차에서 45명을 뽑았다 하면 가서 이제 25등만 하면 거의 붙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38명 정원인데 대기번호를 19번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추합 발표가 1차, 2차가 나는데 1차 때 제가 추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꽤 괜찮다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다음
그 특기자 과고 영재고 위한 전형 아니냐?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 일반고 학종 준비생도 특기자 한번 같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 학종 때려치고 특기자로 해 이게 아니라 좀 약간 보험 같은 거. 아 학종도 같이 하고 특기자도 같이 써보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했냐라고 하면 사실 저는 고3 때 담임 선생님께서 처음 알려주셔가지고 뭐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학생부 준비를 했죠. 내신을 잘 챙기고 저는 근데 수학과학은 진짜 열심히 챙겼어요. 그래서 그거 열심히 챙겨갖고 나 학생부 교내활동 교내대회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 자소서 보면 연대는 고대는 똑같아요. 특기자하고 그 학생 고교 추천하고 그 양식이 똑같은데 연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소서에 막 특기자로서 본인의 역량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취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세 개 적으라는 문양이 있어요. 근데 이건 막 외부 활동도 적어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한 게 없으니까 다 교내 활동으로 적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이게 커버가 가능했던 거죠. 제가 1차를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연대나 고대도 괜찮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연대가 Z 점수를 써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고에다가 여고면 평균이 높고 표준분자가 낮아가지고 Z 점수가 정말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냥 뭐 했을 때는 1.27이다 막 이랬는데 Z 점수로 돌면 되게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Z 점수가 제 동기도 막 학생부 종합으로 왔다 하는데 막 내신이 4.0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약간 좀 애매해가지고 저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뿐만 아니라 특기자 전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그래서 특기자 전형을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지금 말씀 민솔멘트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2년 3년 전에 원래 과고가 조기 졸업이 없어져가지고 한번 그때 이 특기자 전형이 크게 하락이 한 적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굉장히 합격선이 다시 굉장히 올라갔고 작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방금 아까 얘기를 했지만 왜 과고나 영재고등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 실제 요즘 이제 과고라는 게 영재고랑 조금 분리돼서 아이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실제 학력 수준이 좀 떨어진다라고 상위권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과고에서도 내신 성적이 일정 수준이 되지 않으면 연대나 고대에서 지금 1단계 서류를 잘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넓어졌고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특기자 전형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크게 의미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얘기를 종합하면 1단계만 통과를 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 면접 문제 어렵다고 너무 기죽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잘 정리하면 될 것 같고 1대1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제 정시만 준비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 내신 성적이 2학년 때까지 너무 나쁘면 난 수능으로 대학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도 정시만 준비했는지 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제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준비하는 방법을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또 아까 빠진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우리 경륜 멘토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애초에 정시가 목표였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논술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논술도 같이 준비하고 싶으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수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논술은 최저만 맞출 수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을 지원하는 친구도, 교과를 지원하는 친구도, 그리고 정시를 지원하는 친구들도 모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최저가 있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그만큼 높진 않지만 이게 합격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다 떨어질 것을 대비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대표적인 방안으로 저는 정시 전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정시를 준비하기에는 다른 N수생들에 비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하는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메가패스를 자주 이용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문법이 약하다 하면은 뭐 유대종 선생님의 문법 강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고난도 수학 문제를 풀고 싶다고 하면 현우진 선생님의 드릴 강의를 수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필요한 부분, 내가 약한 부분 위주로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미 아는 것에 몰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강은 최대한 자신한테 필요한 것만 듣고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강연에서부터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는데 약점을 항상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제 아는 것을 아예 안 하면은 학생들이 까먹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은 복습 차원에서 조금씩 반복하시되 이제 남은 시간에는 최대한 자신의 약점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쭉 보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두 개만 하고 이제 1대1 멘토링 진행하는 걸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질문하기 좀 그래서 공부 습관 관련된 질문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혜연 멘토께서 스터디 플래너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좀 질문을 올린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계획을 많이 세울 것 같은데 이 질문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플래너를 공부량의 조절에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일 계획 같은 경우는 매일 밤마다 다음 날에 할 공부를 간단하게 적어두었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적으면은 그걸 다 지키기 힘들고 또 지키지 못했을 때 상실감도 크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적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간 계획 같은 경우는 계획서가 아니라 약간 보고서의 형태로 썼는데요. 예를 들면 뭐 땡땡 모의고사 1회를 풀었다면 주간 계획에 땡땡 모의고사 1회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주일 뒤에 본인이 7일 동안 했었던 그 공부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매일마다 기상시간, 등교, 하교, 취침시간을 썼는데요. 특히 취침시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수면시간을 파악하기 아주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꼭 해보시는 것이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여백에는 이제 개념,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개념을 쓰거나 그날 기분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쓰면서 공부도 조금 더 하고 스스로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승환 멘토께서 우리 2부도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해줬는데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 보다 보면 어떤 때는 시험을 잘 보기도 하지만 머리가 하얘질 경우도 생기고 굉장히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는데 본인이 이런 노하우나 그리고 실수 줄이는 법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험 날만 되면 새하얘진다라는 경험을 아마 대부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수능을 볼 때 9월 달에 수학을 100점을 맞았는데 수능 시험장에서는 84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 아 나는 수학을 못하는 거구나 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능 시험이 아닌 그 전에 시험은 잘 보고 못 보고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시험 결과를 인정하시고 거기서 어떤 피드백을 끌어낼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문제를 푸시는데 저번에도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로 거르거나 평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수능에 나와요. 그리고 실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이거 약간 웃긴 얘기인 게 실력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방금 머리 새하얘진다라고 했죠. 실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은 잘해야 생겨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되게 이제 좋아하고 잘하는데 시험장에서 국어 시험 볼 때 재미있었어요. 다 풀고 시간도 막 많이 남아서 이건 다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수학 그때 이후로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또 이제 시험 볼 때 또 이제 떨려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그거를 당연히 예상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 부족한 이제 그 실력으로 어떻게 수학을 잘 볼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약간 현실적인 목표는 뭐냐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제가 좀 정해져 있어요. 점수 목표 점수를 설정을 하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든 푼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절대로 문제 예쁘게 못 풀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그런 과목은 정신없이 문제 풀어서 맞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평소에 문제 가리지 말고 어려운 문제 나와서 못 풀겠어? 그럼 버리면은 그건 이제 못 푸는 거니까 시간 한 시간 두 시간 잡아서라도 일단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문제 나오면 못 풀어요. 그리고 이제 실수를 줄이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이것도 의식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저는 제가 이제 수능 이제 한 달 앞두고 국어 시험을 기출문제 형식으로 매일 풀었는데 가끔 이제 문제를 한 문제씩 틀리면 보통
어떤 선지 마지막에 있는 부정어를 보지 않아서 틀리더라고요. 뭐뭐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걸 안 본 거죠. 그럼 이제 그걸 꼭 메모를 하시고 매번 기출문제 하루 시험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한 번씩 계속 보는 거예요. 사람이 멍청해서 다시 보지 않으면 무조건 까먹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본인의 어떤 실수 패턴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수능 직전에 꼭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진행한 이 멘토링 콘서트가 1회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여기에 앉아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 자리에 앉아서 조금 더 오늘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이제 이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공식적인 행사를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저희 6명의 멘토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나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을 텐데 이제 감사의 박수를 이제 쳐주시면서 오늘 공식적인 행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